구독 싫어요? 알람 버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캠 방송이고요. 생방송은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입니다. 시청자분들 보이시죠? 다 제 시중들입니다. 네. 그럼 생방에서 봐요. 아, 안 돼!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은요, 클린 채널입니다. 욕설, 성들이, 패드립이 없는 클린한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투 헐트 보이, 네,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남자, 하이브리드 세미소사 리오 레이비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제 와이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What's your name? 저는 사샤입니다. 아, 그게 아니죠. 네, 투 헐트 걸. 저는 투 헐트 걸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세미소사 리오 레이비 걸입니다. 네. 자, 개소리는 집어치우고요. 일단은 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애기 아빠가 되거든요. 맞아요. 너는요? 엄마. 엄마요? 맞아. 이름은 뭐예요? 사샤 엄마. 아니요. 애기 이름이요. 애기 이름. 애기 네임. Maybe girl. 네. I didn't choose that yet. 예. 지금 저희 네, 남잔지 여잔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지금 저희 위크 몇 주가 됐냐면은 개월수는 제가 따로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몇 개월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주수로 얘기해 말씀드릴게요. 14주에서 15주 정도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초음파랑 그런 검사를 했을 때 그 딱 이제 그런 그 애기 머리 애기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애기가 요렇게 막 이렇게 돌아댕기고 있더라고요. 아, 돌아댕긴 건 아니고 막 요런 식으로 좀 있더라고요. 사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 뭐 주작이네 뭐라네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이런 거 가지고 주작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네. 페이커예요, 베이비? 아니죠? 아니에요. 이런 걸로 또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알았죠? 예. 네. 일단은 우리 축하 기념으로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구독 안함이 70%더라고 여러분들 후원과 구독은 모두가 하나같이 용기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내어주셔서 손가락 한 번만 휘둘러 주신다면은 그 용기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쁘신 와이프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가 잘 될 겁니다. 제발 구독자 10만 명 가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커플 채널 1000 1000명이 될 경우에는 우리 사샤가 그 24시간 방송한대요. 네, 24hour live 커플 채널에서요. 네, 맞죠? 룰이죠? 네. 오케이. 나이스. 자, 일단은 이게 최근에 아, 김성주군요. 이게 최근에 이게 나왔던 이제 초음파 검사 사진인데요. 일단은 이제 저의 2세 그리고 사샤의 이제 YB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애기 머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멈춰서 한번 봐주세요. 제가 저희는 이거 맞지? 예. 이게 머리지? 이거 맞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밑에는 솔직히 잘 안 보여. 여기 노쇼 아니야 이거? 레그. 이거는 아니야. 이거 정체가 이거. 핸들 레그.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손도 있고 그리고 머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레그 다리. 다리. 그 다음에 이쪽은 안 보여요 잘. 난 여기 노쇼. 자기는? 여기 노스이나. I think only head. 여기는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전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사실은 분만 날짜가 뒤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애기 수첩인데 분만 날짜가 뒤에 적혀 있는데 우리 사샤가 이거를 풀로다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뒤에 저희 베이비 언제 컴타임을 폴 같았어요. 여기 있어요, 알아요? 여기 백. 자기 리멤버 노 리멤버. 저희는 병신입니다. 예, 바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처음에 이제 검사 맡았을 때 이제 그 사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쪽
이쪽이 이게 아기 집이라고 설명이 들었었거든요. 아주 처음에 있었을 텐데 정말 많이 아주 컸죠. 네, 일단은 태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성이 나민흠이에요. 성이랑 이름 같지만 나민흠. 그래서 이제 태명 나무위키입니다. 네, 나무위키 맞아. 나무위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샤는 이제 그 나 사샤니까 네 저희는 나씨 패밀리.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예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임신한 게 원래 한참 전이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많은 활동을 인해서 그 이제 광고 활동이나 이제 그런 거를 인해서 조금 유산이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랑도 아니고 솔직히 이제 뭐 임신한 건 뭐 자랑이고 이제 축복이고 정말 축하받을 일이지만 또 이제 그렇게 된 거는 솔직히 뭐 좀 채널에 좀 공개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사샤도 많이 힘들어했고 저도 당연히 제가 뭐 방송에서는 좀 이제 악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만 제가 그래도 이제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활을 하면은 저 칼 맞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당연히 저도 힘들었고 많이 슬퍼서 저희가 당시에는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다행히 사샤도 건강하고 바디굿 맞아? 네. 사샤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고 그리고 저는 특히 더욱더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뭐 계속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주신 분들이랑 그리고 생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항상 좀 귀찮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항상 방종하지 말라고 새벽 5시까지 잡아두는 우리 시청자분들, 네. 항상 복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영상 좋아요랑 우리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소식은 또 제가 또 요번에 이제 분만병원을 이제 골라야 된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터키에서 출산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비자 문제도 있고 네, 저도 이제 그쪽 대사관에 들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해요. 그러면은 안녕. 바이바이. 아,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커플링 아시겠습니까? 예. 요렇게 안녕. 바이바이.